플래시 카바 쪽에 회전체잖아요. 회전체가 그 회전체를 덮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좀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있거나 그런 경우면 아무래도 회전하는데 방해가 좀 이루어지겠죠. 그리고 엔진톱 같은 경우에는 저 진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기계류에 속해요. 그러다 보니까 볼트가 여러 군데 볼트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이 볼트를 좀 계속 주기적으로 조여주면서 그런 점검들이 좀 필요하고요. 시동 카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시동 줄을 당겨가지고 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쪽 그 이 구멍이 나 있는 이 부분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뭐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에어울타 쪽이나 뭐 아니면 카브레타 쪽으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에어울타가 쉽게 뭐 이렇게 좀 오염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. 그리고 엔진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 엔진의 공랭식 엔진이에요. 이 방열판 같은 경우에 이 실린더에 그 붙어있는 이 판이 방열판인데 이 부분이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염된 상태에서 묻어있거나 이런 경우에 열을 빨리 식혀주는 역할을 못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저 막 텃밥이라든지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열이 계속 유지가 되면 엔진이 좀 손상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플라이 휠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소가 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요 부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큰 덩어리 같은 것들이 껴있다 그러면 어제 그 톱에 대한 구조 설명하는 것 중에 에어 인젝션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. 에어 인젝션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깥쪽에 있는 거친 그 회전을 일으키면서 바깥으로 거친 이물질들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고 안쪽으로 그 중에도 좀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 역할하는 부분에 이물질들이 있다면 그 역할도 좀 무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. 그리고 에어필터를 그 청소하는 방법은 따뜻한 미지근한 그 비눗물에다가 담가놓게 되면 그 오일이라든지 같이 뭐 좀 뒤섞여 있는 이런 이물질들이 그 묻어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. 그리고 항상 그 뭐 젖어 있는 상태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가이드바 같은 경우에도 톱날이 계속 회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 이게 자꾸 옆으로 벌어지면서 그 돌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런 경우가 평줄 같은 거로 이렇게 좀 평줄로 연마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회전체인 클러치 쪽에 브리스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야 그래서 그 주입을 해가지고 회전하는 부분에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. 지금 허스크바에서 공급되고 있는 그 가이드바 같은 경우에 체인 오일로만 윤활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가 좀 많이 보완이 되어 있더라고요. 브리스를 반드시 주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체인 오일로만으로도 충분히 그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모든 전기가 다 끝났다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깨끗한 부분에다가 오일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작업을 시작해야겠죠.